네, 오늘 보여드릴 건 블록 제거기인데요. 요거하고 요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냥 요거는 저기 왕거에서 나온 건가? 짝퉁 제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저기 데쿨에서 만든 레고 정품 짝퉁이라고 하는데, 레고 정품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 전 버전이 있고, 요건 이제 새로 나온 최신 버전인데 이렇게 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멍 같은데 밀려서 그런 부품이 어디 있더라? 부품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없는데, 이렇게 뭐 안쪽에 이렇게 뺄때 요걸 이렇게 눌러서 빼주시면 되는 기능도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칸돼 있어서 가운데 한 칸짜리도 빼실 수 있습니다. 뺄수 있고, 끝쪽은 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잘안 빠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기능이 돼 있습니다. 요건 두 개만 보여드린 거고, 재밌는 게 이제 요 나노 블록용 마이크로 미니 블록? 블록 제복이라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조그맣죠? 저번에 한번 그 사마귀 한번 조립한 적 있잖아요. 거기 들어있던 요 안에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 일본 제품을 그대로 베낀 것 같더라고요. 베낀 것 같은데, 요게 일반 레고 블록인데, 요게 이제 그 짝퉁, 이게 마이크로 나노 블록이죠? 나노 블록인데, 요 같은 경우는 참 분해하기가 애매하긴 애매하죠? 이렇게 뭐 손으로 빼서 빠질 수도 있는데, 잘안 빠지는 경우에 요거 하나 잘못 빼려고 그러다가 다른 게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요렇게 해서 딱 분해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작은 게 귀엽죠? 나노블록 이거 해보면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저거 제품이 좀 짝퉁이라서 별로 좀 부실해서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진짜 멋있긴 한데, 아무튼 요런 블록도 있다는 거. 이 뒤에는 이거보다 더 굵죠? 짝퉁이라서 대충 만든 것 같습니다. 정품에도 있긴 있나 본데, 하여튼 대단하네요. 이거 뭐 아마 이거 우리나라 회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마 우리나라 회사에서 저기 회사 해가지고 중국에 주문을 넣은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중국 거 수입해 왔는지. 하여튼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아주 귀여운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것도 한번 조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 뭐라 그럴까, 인내력을 키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 요거 보시면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볼까요? 들어있겠죠? 자, 봅시다. 이거 블록 보시다 보면 아주 환장합니다. 요런 블록인데, 여기도 들어있네요. 이렇게요. 참고하셔서, 이거 뭐 다는 추천 안 드리고, 하나 정도만 조립해 보시면, 아, 그, 한층 성격이 침착해지고, 아니면 혹시 또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요거 들어있으니까 요거 잘 활용해서 재밌게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3종 세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